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난주였죠. 11월 30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를 보냈고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최정점에 달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난주 후반에 발표가 된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그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떤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미국장에서 좀 악재로 부각됐던 부분들이 금리의 정점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기존의 네. 이제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또 이러한 또 우려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장은 분명히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호재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금융시장 환경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0월 달에 이제 4.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미 3.5%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호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선반영된 부분과 현실과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지금 기대 심리가 높지만은 역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구도는 인플레이션의 둔화폭이 빨라지는 가운데서 경기는 좀 완만하게 둔화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착륙이죠. 네.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현실과 어떤 기대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시장이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뭔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번갈아가면서 반영이 되면서 네. 시장이 좀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모두 200일 이동 평균선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좀 뭔가 추가적인 지표의 개선이라든가 또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로 다가온 어떤 그 FOMC 이런 결과들이 조금 이제 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에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주에 다가온 FOMC 회의가 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뭐 방역 수준을 완화하고 뭐 이런 그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이제 방역 수준의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미 뭐 이제 그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유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어떤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의 어떤 완화로의 어떤 미세적인 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경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보더라도 지난달 20차 당대회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의 강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국 당국도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따라서 뭐 크게 봤을 때 전년 개방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봉쇄 네. 강도를 완화하는 이런 방향성은 견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방역 정책의 완화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본격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12월에 이제 내년도 2023년도 경제 공작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그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은 어떤 그 10월 당대회 연장선상에서 질적인 성장과 고품질 발전 또 안보 발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세부적으로 내수 부양책 그리고 산업 정책의 리밸런싱 그리고 이제 산업별 소비 부양책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이번 그 내년 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뤄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 관련 우호 정책.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내에서 그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동안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그 좀 어떤 통제를 했다면은 네. 이제 이런 부분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은 고령자 백신 접종 확대라든가 격리 지침의 추가 완화 등을 통해서 중국식 리오프닝 이런 쪽이 어떤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방향성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다만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또 이제 어떤 그 부양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측면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전 해제보다 점진적인 봉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관망세를 보일 것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뭐 이벤트나 지표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그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많게 나왔고요. 네. 임금 상승률은 또 높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또 한 번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어떤 그 연준의 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것이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네. 또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지금 12월 FOMC에서의 어떤 0.5% 금리 인상 분위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실 지금 이미 회의를 앞두고 뭐 연준 당국자들이라든가 위원들의 발언들은 금지가 돼 있어요.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힌트를 얻긴 어려운데 사실 FOMC 이전에 가장 중요한 힌트는 13일로 예정된 11월 CPI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1월 CPI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10월 CPI가 이제 조금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 상승의 둔화폭이 크게 나타났었고 사실 11월 CPI도 마찬가지로 이런 둔화되는 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네.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ISM 비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높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뭔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오히려 시장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너무 좋으면은 뭐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더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스탠스 변화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네.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를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이외에도 이번 주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표와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균형점 이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될 건 정치적인 이슈인데 사실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의 마지막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6일날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이 50석 확보했어요 상원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1석을 더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또 정치적인 그런 또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지표와 경기 전망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면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 또 코스피가 2,40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보다 먼저 좀 이 약재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물량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오늘의 이제 낙폭을 줄이는 이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일단 현실과 기대감의 지금 그 절충을 찾는 절충점을 찾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파월 의장의 그 긍정적인 발언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이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되밀려버렸죠. 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수를 뚫고 가기에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에너지의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지수 플레이가 지금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수가 상방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또 빠진다? 이건 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동안 사실 시장이 고물가라든가 강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악재의 강도 역시도 좀 완화가 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FOMC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은 지금은 어떤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계속해서 순환매 형태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과 기대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박스권 장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